대구잡이용 그물인 호망을 당기자 다양한 어종들이 섞여 올라옵니다. 덩치가 가장 큰 대구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. 펄떡이는 대구 한 마리를 안아 올려보니 품 안에 가득합니다. 거제 대구는 서해산보다 덩치가 커서 무게가 5kg이 넘어가면 상품으로 취급합니다. 거제 지역 대구잡이는 해마다 12월부터 시작해 금어기를 빼고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집니다. 갓 잡은 대구는 당일 위판에 들어갑니다. 수신호가 바쁘게 오가고 순식간에 낙찰자가 정해집니다. 경매가는 6kg 기준 45,000원 선으로 일주일에 7-8천 마리가 거래됩니다. 거제시는 거제대구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구 수산물 축제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